Hey, hi.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랜만에 무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라이브를 하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라이브를 하러 왔어요. ニキビです。ニキビ。肌荒れしますよ。오늘은 연어 덮밥을 먹었고요. 네. 저 혼자입니다. 저 혼자고요. 그냥 뭐, 네, 좀 심심해서, 네, 라이브를 키게 되었는데, 약간 오늘은 약간 좀, 너드남 같은 스타일? 예. 너드남? 예. 너드남 같은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제 입으로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네, 약간 너드남 같은 스타일. 일입니다. 네, 여러분들 뭐 컴백이나 그런 거 되게 궁금하시죠? 컴백이나 그런 거 궁금하실 텐데, 네, 저희도 잘 모르겠다는 점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준비 중이긴 해요. 네, 준비 중이니까 제가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까? 준비를 안 하고 있었으면은 네, 머리를 안 잘랐을 거예요, 제가. 한 여기까지 길렀지 않았을까 싶은데. 컴백을 안 하면은. 근데 이게 네. 머리를 아마 여기까지 한 길었을 텐데, 네, 머리를 자른 거, 잘랐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뭐, 뭔가를 준비 중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쵸? 잠시만요. 아, 문이 안 닫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고요.
잘 지내고 있고, 지금 머리가 되게 정리가 안돼 있긴 한데, 뭐 다시 자를 거고요. 이제 좀 기르는 거좀 많이 지쳐가지고, 귀찮고, 다시 겉까지 기르는 거 되게 귀찮아가지고. 좀 자르고, 이제 슬슬 저희도 한번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이랑 많이 만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생길 수 있는 머리 길이로 다시 잘랐고요. 맞아, 위치가 좀 애매해요. 이게 이렇게 하면 낮고요. 이렇게 하면 너무 높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컴백할 때 염색을 하고 싶은데, 이게 뭐 사실 뭐 생각해 놓은 것들 많죠. 생각해 놓은 것들 되게 많고, 이제 저희도 이제 웬만하면은 빨리 할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아, 욕을 하지 마시고, 네, 열심히 준비 중이긴 해요. 저희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뭔가를 제가 사실 사옥에 많이 나가지를 않는데, 오늘 나간 거면은 뭔가를 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쵸? 여러분들께 막 부정적인 생각들 많이 하지 마시고, 저희도 이제 열심히 준비 중인 것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컴백 주세요. 그러게요. 저희도 얼른, 네,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해야 되는데. 완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회사분들이랑도 많이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게밖에 일단 말씀을 못 드리고, 네, 열심히 준비 중인 것만 알고 계셔주면 될것 같습니다. 알았다. 그래. 알았으면 됐어. 저는 아프지는 않고요. 예.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네, 컴백 준비도 하면서, 네, 가끔 해외도 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다고? 아니, 저희도 보고 싶죠. 얼른 보려고 준비를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네, 아까부터 오늘의 OOTD를 계속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OOTD는, 네, 오늘 대충 입었습니다. 네, 일본에서 사온 빈티지 자켓에 흰 티에 이제 신발. 네,
OOTD입니다. 네. 안경은 젠틀 몬스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불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나? 너무 보이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보이는데? 아, 이거 불을 살짝 꺼볼까? 너무 밝게 했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좀잘 보이나요? 아, 죄송합니다. 하품을 해버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손오공 챌린지를 할수 있냐고요? 안무 땄는데? 안무를 최근에 이렇게 뭐 보다가 땄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는데. 마치 된것 같아, 손오공. 부부부. 부부부부부. 부부부 마치 된것 같아서 너무 눈을 쉬지 않아 매일 매끼 매끼 끝까지 가보자 마치 된것 같아서 너무 네 아이돌을 하게 된 이유냐? 이유요? 아이돌 하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YG 선배님들 보고 왔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메리카노 먹고 있습니다. 외투를 벗으라고요? 네, 외투를 벗었는데요. 됐습니까? 사옥이 좀 추워요. 사옥이 좀 추운데? 아, 아무것도 없는데? 안경 벗어줘? 예, 네, 안경 벗을게요. 예, 네, 안경 벗었어요. 되세요? 하나씩 다 벗는 거냐고요? 아니요? 안 벗을 거예요. Gentle Monster Screwball. 지수 선배님의 꽃이요?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네.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입니다. 노래 잘한다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백라이트가 너무 거슬려. 그래요? 백라이트가 어떻게 끄는 거지? 오! 이거구나. 오! 됐어? 됐어요? 이제 안 거슬리죠? 아니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어두워져요. 어두우시면은 핸드폰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핸드폰 폰 밝기를 한번 이제 뭐 이렇게 이게 초점도 이제 못 맞추는 그런 느낌인데 혹시 다시 켜도 돼요? 아니 이게 잘 이게 불이 켜지는 그게 없네 여기가. 이상한 걸 만졌는데요. 여기 말고 이쪽을 키면 되나?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게 좀 적당하지 않나? 오케이, 오케이. 굿굿. 먼저 하겠다. 재킷 다시 입고, 그래요. 다시 입고, 다시,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딱. 딱. 이게 자켓을 입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그거 알죠? 여러분들 이렇게 티가 이렇게 비틀어지면 좀 멋이 안 남지 않습니까? 멋이 안 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 티를 여기를 잡고 이렇게 잡아 당기세요. 그러면은 이쁘게 티도 된답니다. 심지어 이거 빨래를 잘못해가지고 이거 흰티가 네, 그지가 됐는데 그래요. 왜 이렇게 잘생겼냐고요? 그래 보이는 겁니다. 이게 필터를 깔아가지고 그래 보이는 거예요. 잘생기려고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얼굴에 뭐 바르고 네 하고 있습니다. 매일 팩도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있습니다. 필터 없어 잘생겼다고요? 감사합니다. 화안 냈어요. 화안 냈고요. 머리 또 자르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머리 그냥 금방 길어가지고 그쵸? 루트야 요즘 잘생겼네? 그럼 옛날에는 안 잘생겼다는 겁니까? 건강하라고요? 아, 항상 건강하죠. 예전도 좋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게 흑발인데, 흑발까지는 아니다. 좀 머리가 좀 많이 어둡긴 한데, 제가 흑발을 안 하는 이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유 남생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그 염색하려고요. 염색하려고. 쏘리. 괜찮아요. 슈퍼스타 아니에요. 오늘 신발은 나이키입니다. 슝첼인지요? 그거 안무 되게 어렵던데. 저녁 뭐 먹을까요? 저녁. 네, 좀 배고프긴 한데. 냉면? 아, 나 냉면 못 먹어. 파스타 어제 먹었어. 집밥? 집으로 가야 가지. 먹지. 우동 좋다. 부대찌개 좋네. 고기? 고기? 치킨 어제 먹었어. 햄버거 어제 먹었어. 소바 나쁘지 않은데? 네 사람 먹으라고?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피자? 피자 좋은데. 피자 좋다. 근데 저는 아마 우동 먹지 않을까. 아, 콜라는 먹을 거고요. 콜라는 이제 저는 항상 밥 먹으면서. 근데 요새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뭔가 안 먹을 때나 그럴 때는 콜라를 안 마셔요. 콜라를 좋아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제가 말씀하기엔 좀 뭔가 되게 이상한 말이지만 그래도 뭔가 루터 씨는 건강을 좀 챙긴다는 점 한번 알고 계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냉면이 많이 안 먹어 봐가지고 사실 그래서 좀 그럴 바에는 좀 뭔가 다른 이제 음식을 좀 먹을라 했죠. 못 먹는 게 아니고 안 먹는 거에 가깝다고 말해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나 vs 우동? 너지? 너야? 아, 냉면이. 아, 저 비빔냉면은 많이 먹어봤는데 그냥 물냉면 많이 안 먹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BFF 춤 춰달라고요? BFF 춤이 뭐였지? 쳐줄게요. 기억이 잘안 나는데요. 사비면 되죠. 왕왕왕왕 오케이? Okay?
あ、最近 BFF のダンス流行ってるんですか？へ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マラタンドアンモゴバスよ。マラタンドアンモゴバスよ。マラソンドは먹었어요。왜냐니요？되게 매워 보여서 안 먹었는데. 마라탕이 좀 많이 맵나요？엽떡도 많이 안 먹어봤어요. 아, 맵잖아요. 마라탕이 안 매워요? 하루도 선배요? 아, 저 선배 아닌데. 안 매워? 0단계는 안 맵다고? 아, 그래. 한번 여러 음식에 좀 많이 도전을 해봐야 되겠구만? 찜닭 좋지. 찜닭 나 좋아해. 너 병식 너무 심하다고요? 맞지? 미안합니다. 어떡해요. 인생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살라 그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건강 생각하면. 열심히 한번 여러 것들 많이 먹겠습니다. 곱창도 옛날에 그 촬영 때 있었잖아요. 옛날 촬영 때 먹어보고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만. 아, 순대도 저못 먹어요. 아, 되게 편식이 되게 심하구나. 미안합니다. 많이 먹을게. 나뭐 먹고 사냐고? 똑같은 거 많이 이렇게 먹고 살지. 이제 시키는 것도 한계가 와가지고요. 좀 뭔가 새로운 것들 많이 좀 배워갑니다만. CK 형님의 걱정. CK 형 회사 만들었던 것 같은데. CK 형 노래 중에는 YU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름 까먹었는데 문 어쩌고 누님이랑 같이 Is It Love도 제일 좋아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Is it love? Ooh, ooh. 내 마음속은 already check. 그래서 절대로 될수 없다고 buffet. 다시 더 넣으려고 다시 원래대로. Better say no, yeah, I can't go. 겉은 그래도 몰라줘서 어 그래도 뭐라 그냥 억울하고 그래서 하나 다른 말은 아니고 진짜로 난 전화 먹은 내 번이 난 전화 한번 내어지게 나는 전화 받아서 거진 나 전화 계산 안 적혀서 그거 전 아니게 나는 아닌데 다음에는 언제 만날 수 있는지 나는 날짜 찾아 빨리 해 일단 너한테만이 미안해 내가 이기적이라서 게임 줄수 있게도 와줘 멀어지 않게 맞이했던 네 별이라서 나란 너 아죠 일단 너 미안해 내가 이기적이라서 게 잊을 수 있게 더 와줘
저 멀지 않게 맞이했던 이별이라서 나란 너 아저 얘기 지우려고 했네. 여기는 개불 잘한데네. 그 뒤로 만나게 된 사람은 그저 뜨거운 불이었는 베이비. 너가 알아줬으면 했어. 너가 상관없음 됐어. 지금도 내 머릿속에서, 지금도 내 머릿속에서 옛날랑 같이 갔던 곳으로만 기억하지. 아니 못 가봤던 곳이지. 이별하니 하나씩 스쳐 지나가지. 너를 보고 미안해 이 말하지. 너를 보고 네. 정한이? 어디 있지 않을까? 목소리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저 랩도 해요. 랩을 어떻게 보면 트레저에서 랩 담당이지 않나요? 제가. 같이 걸어요. 네가 없는 밤에도 외로웠던. 안녕하세요. 오? 라이브 중인데. 바로 또? 라이브 중이야?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송은이 형이십니다. 송은 선배님이 들어오셨는데요.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네, 송은이 형입니다. 이런 게 있구나. 아, 그 위너 형님의 송은이 형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승훈, 조승훈,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멤버인 줄 알았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요새 넷플릭스는 안 보고,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요새 보는 게 있나요? 볼게 있나요? 그게 너무 볼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위너 형들 맞아요. 네. 아까 방금 들어오셨던 건 위너 형들의 이제 승훈이 형이 있습니다. 이승훈이 형입니다. 볼게 없죠. 너무 많아서 뭔가, 그러지 않아? 가사를 빨리 외우는 법이요. 많이 들으세요. 뭔가 저는 꽂힌 노래 하나, 그러니까 뭔가 노래를 찾아 듣기도 하는데, 찾아 듣기도 하는데, 저는 뭔가 꽂힌 노래를 좀 되게 많이 듣는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많이 들으면은, 흥얼거리게 되잖아요. 멜로디도 다 외워버리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가사가 입에 붙습니다.
제가 트레저의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고마워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럼 위너 형이 한번 오셨으니 윌리 랩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마치 길 가는 프로포즈 같은 세레머니 정해보자 호치 하늘 말고 자기 아님 달래 나 간지럽네 상상해봐도 긴장된 필요해 라러브콜 던치는 사만된 돈이 옆에선 자기하지네 oh, 내 마음 알까 내 첫눈에 미끄러워지듯이 버리는 love 내 마음을 훔친 범인인걸 너의 미모 질투의 여신도 네 심장에 떠올리면 진동 지면적인 나는 너를 kill it 섹시한 날 아는 너를 아재래 오해하지 마 나는 진짜 너는 재워줄게 너의 빈장 스크 아저씨 춤 비하인드요? 아저씨 춤을 제가 했었나요? 나 이거 말하는 건가? 그냥 즉흥적으로 했죠, 뭐. 거기 계속 뭐라 말해야 되지? 계속 같은 거 해도 저도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뭐 즉흥적으로 많이 나온 거죠. 죄송합니다. I need you to hold on. 손오공 챌린지 했어요, 아까. 한국 드라마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뭐가 유명한가요? 카페 불러주세요. 카페 뭐 어떤 거였지?
You don't need me anymore tonight. 야, 라이브 중인데? 아, 그래요? 여러분들, 잠시만 한번 껐다 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